6일 안성의 한 박스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지하에 들어갔던 베테랑 소방관이 갑작스러운 폭발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장을 찾아 애도하며 유가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안성 박스 공장 화재는 지하 1층에 보관하고 있던 반도체 세정제가 유증기에 쌓여 폭발과 함께 불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 한 명은 순직했고 다른 소방관과 공장 관계자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지하에 1명이 더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지하에 진입을 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서 순직한 참변을 당한 고 서건어 소방장은 두 차례 포상을 받을 만큼 성실한 15년 차 소방관으로 이번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가 중 화재 소식을 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마련된 고 석소방장의 빈소를 찾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예측 못한 폭발 사고인데 가슴 아프죠. 언제나. 이 지사는 희생에 안타까워하며 유가족 지원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화재와 관련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도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직 소방관 연결식은 8일 안성시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